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랠리가 길어지는데요. 자, 가볍게 하다가 마지막 임팩트 양상현이었고요. 찬스! 깊숙한 곳으로 찌르고 있고요. 랠리에 한 포인트 뒤져있는 오주영입니다. 양상현의 서버. 자, 갈랐어요. 그러나 네트 맞고 놓은 공 살았고요. 양상현. 기본 넉 점 뒤져 있는 오지영입니다. 야, 오지영. 2대 7입니다. 야. 7대 3. 리시 포인트 플립. 3대 10. 나가서 상현 선수가 두 번 모두 다 이겼어요. 자,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가고는 있는데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따라가서 버텨줘야 돼요. 곁여줘야 돼요. 그럼요. 그래야 상대 허점도 보이죠. 자, 이번에 연결을 해줘야죠, 같이. 어제 경기에서 또 아쉽게도 패하고 왔던 한산입니다.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오지영 선수가 해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자, 선제를. 그리고 오지영 선수의 서브턴인데요. 아, 양상현 또 버텨내고 있어요. 그리고 4대 3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. 물러서지 않는 양상현. 그렇죠. 버티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서. 그렇죠. 견뎌야 돼요. 그러나 자, 5대 4 다시 앞서가는 양상현. 서브 득점까지 자, 넷입니다. 4대 7. 아, 다시 이번에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. 8대 4. 와, 자,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멋있게 따놓고 쉽게 가면 안 되죠. 나갈 이끌어냈습니다. 5대 9. 점수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 또 버티다가 이번에 그럴 때 또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었잖아요.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못 견디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. 아, 자, 아무래도 자, 그동안 조금 컨디션 난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